여기는 아티산 예술학교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때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데요. 네, 직업훈련소라고 하면 된답니다. 장애인들이나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벚꽃. 아티산 예술학교에서는 이런 조각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군요. 불교 국가에서 불교 불상도 이렇게. 강의사인데요. 이 강의사는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이신의 아들입니다. 자, 이신. 국에서 말하는 국의 3대 시인 겁니다. 국의 3대 시인. 네, 첫 번째, 브라우마, 3대를 창조하는 신, 창조의 신 브라우마, 유기의 신 비슈유, 그 다음, 황의 신 시바 시인 겁니다. 브라우마, 비슈유, 시바 시인. 이 신을 힌두교에서 말하는 3대 시인. 15개 없어서 드디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다 붙여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파는데, 네, 우리나라 보이면 저거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무엇을 하느냐? 흥분 낭비 배치대로 써버려요. 저런 작품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씩 갖고 와서, 하나씩 갖고 와서 흥분 배치대로 써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먹고 자라잖아요. 여기 키울 때. 그래서 먹이 줄 때 색깔별로 나올 수 있게끔 구이용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빨간색 위를 실을 뽑아낼 거고, 파란색 실을 뽑아낼 거고, 하늘색 실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우리나라 너무 비슷하니까 저희도 지금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아티산 앙코르 직업 예술학교. 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입니다. 아티산 직업예술학교. 여기를 졸업하면 장애인 저